다이너 시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장 마감 준비하면서 전략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우리 8월 말 이후에 한 달 정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2만 1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2,150포인트를 나스닥 지수가 돌파했을 때 네, 우리 직전의 고점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스닥 지수가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느냐,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느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 코스피 대형주들도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대형주들의 반격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좀 큰 그림에서 좀 일곱 글자로 표현하면은 엉덩이를 무겁게 조금 더 이제 길게 상승 추세를 충분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대형주들 아직도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는 대형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별 종목들 충분한 상승을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트리거가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금리 인하니까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지 이 부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엉덩이 무겁게 저희가 내년까지 한번 긴 안목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장 마칠 때까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필에너지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우리 장비 관련주로 과대낙폭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4일 만에 22% 정도의 네. 이제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의류 관련주입니다. 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이제 의류, 가방, 이런 제품들의 브랜드를 유통하고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의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류 관련주의 특성상 4분기 겨울철의 매출이 월등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곧 있으면 12월까지의 호실적이 발표됐을 때 과대낙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수 반등 타이밍에 기술적 반등이 좀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과대낙폭 구간 신저가 가격에서의 저점인 17,000원을 손절잡고 18,500원에서 네, 여러분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조언과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